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인 헌법을 중대하게 위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어제 오전 10시 마지막 평의를 연 재판관들은 11시 정각에 맞춰 심판정에 입장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곧장 이번 탄핵 심판의 의미를 설명하며 선고를 시작했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선고에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대통령 측이 변론 막바지에 강하게 주장했던 각하 여부에 대해선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일찌감치 배제했습니다. 이어서 쟁점별 탄핵 사유를 봤습니다. 문체부 공무원 인사 탄압, 세계일보에 대한 언론 탄압, 세월호 사고 대처 미흡 등 세 가지 소추 사유 모두 탄핵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정 안팎으로 혹시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건 아닌지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곧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을 위배했다며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11시 21분 이 소장 대행은 헌정사상 첫 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을 만장일치로 내렸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국민이 만든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권력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